이렇게 반말로 하는 거 맞죠? 잘 부탁해. 안녕, 나는 박재정이야. 오늘 나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. 그래, 한번 봐보자. 처음에 올렸던 게시물 기억은 안 나는데, 지금 가장 오래된 게시물은 나의 초등학교 입학 사진이야. 입학했을 때 사진이 첫 번째 게시물이네. 2014년 11월 8일. 동생이랑 각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자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돈독해지고 각별해진 게 아닌가 싶어. 동생이랑 나는 축구를 되게 좋아해서 서로 만나서 축구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영화를 추천을 한다던가 영화 속에 있는 음악이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나한테 추천해 줄 때가 많거든. 축구도 좋아하고 음악도 서로 좋아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. 거의 다 대부분 내가 찍은 사진이야. 풍경 사진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 찍은 거고, 사진 찍는 거 자체를 워낙 좋아하고,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보여줄 때 뭔가 이쁘게 보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던 게 아닌가 싶어. 플로리다에 있는 내가 살았던 알타몬트 스프링스라는 동네가 있는데, 부모님하고 같이 농사 지내고 살았던 그 동네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.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플로리다라는 지역을 한번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. 그래서 더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. 지금 당장 여행을 할수 있다면 그걸 하고 싶은 것 같아. 셀카를 찍어본 적은 많은데 평소에 자주 찍는다고 볼순 없고, 찍었던 경우에는 화장 어떻게 됐는지 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때, 그럴 때 이제 셀카를 찍어서 보내준 경우가 많았고, 그거 말고는 내가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셀카를 찍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. 내 개인적으로는 이제 셀카가 좀 그냥 오글거려. 그래서 셀카를 안 찍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진짜 안 떠는 연기가 느는 거지. 사실은 엄청나게 떨고 있고, 모든 상황에서 틀릴까봐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, 그래서 떠는데 이제 그 모습이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안 보이는 것 같아. 지금은 여러 의견을 굉장히 다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댓글 계속해서 여는 것 같아. 모든 분들의 그 댓글과 관심이 너무 감사하고, 감사해서 인스타그램도 열심히 하고 있고, 소통을 해야 또 지금 나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떠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. 순간인 것 같아, 순간. 박재정이 살아가는 와중에 그 순간순간들을 담아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. 일단 오늘 뿔 화보 너무너무 잘 찍었고, 나를 잘 담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, 잘 봤으면은 댓글도 많이, 의견도 많이 달아주고, 계속해서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. 너무 고맙고, 뷰티풀 많이 사랑해줘. 고마워. 안녕. 감사합니다.